예, 환희 아빠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이 세라믹 오리지널, 이 해당 차는 재시공을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을 했는데 작업이 끝났습니다. 시공 전에 그 뭐죠? 차주님께서 돈을 주고 시공했던 거 그거 보셨죠? 그게 서비스로 받은 게 아니에요. 돈을 준 거예요. 돈 주고 시공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차주님이 화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재시공을 해놨는데 바로 볼게요. 이 횡단척부터 볼게요. 아까 그 시공 전에 봤을 때 요만큼 돼 있었잖아요. 요만큼 전체를 시공을 다 해놨고요. 이 안쪽까지도 전부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을 해놨어요. 전부 다 이 안쪽도 이쪽도 이 안쪽도 스틸 부분은 전체 시공을 다 해놨어요. 저희가 스틸 부분은 원래 이렇게 시공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방충 작업을 하는데 이 손바닥 여기를 방충 작업을 하는데 여기만 요 가운데만 이만큼 해놓으면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해놨고 앞쪽도 이제 서브프레임 쪽 이렇게 해놔야 된다고요. 이렇게 전체 스틸로 되어 있는 부분 해놓고 이렇게 이너왁스도 해야 된다고요. 누차 얘기하잖아요. 하부 방청 작업, 원더 코팅하면 이너왁스 작업 이렇게 다 해줘야 된다고요. 전부 다. 이 안쪽은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너왁스로 액체 방청제예요. 이너왁스가 안쪽에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도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죠. 요거 알루미늄 합금이잖아요.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도 방청이 아니라 방음 때문에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또 시공이 안 됐었던 부분들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도 시공 안 됐었잖아요. 전부 다 깔끔하게 다 해놨죠. 저희가 이렇게 엣지 부분들도 아까 이 시공 전에 영상을 보면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 돼서 하얗게 떴었잖아요. 전부 다 이제는 하부 전체가 이렇게 올 세라믹 오리지널로 전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차주님께서도 아, 내 하부가 전체적으로 방청 작업이 되어 있다는 거지 어느 일부분만 해놓고 아, 내 차량 하부가 방청 작업 되어 있다 이건 아니죠. 쉽게 풀어서 아, 내 차는 요만큼 방청 작업 일부분만 되어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뒤쪽도 이렇게 보면은 이 리어쪽도 리어쪽 로우암이었잖아요. 그 일명 저희가 쉽게 넓적다리라고 부르잖아요. 그 알루미늄 이것도 알루미늄인데 얘도 시공을 이렇게 해줍니다. 저희가 우리가 뒤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리어 프레임 리어 쪽도 이렇게 안 되어 있던 것들도 다 해놓고 저희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알루미늄 코팅 다 시공을 해놨죠. 스프링까지도 다 시공을 해놨고요. 이 방청 작업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저희도 힘들죠. 물론 저희도 힘듭니다.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스킹 작업하고 커버링 작업하고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하부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죠. 보통 차량 한 대당 작업 시간이 약 한 8시간에서 차량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프레임 종류에 따라서 10시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바빠 귀찮아 아니면 빨리 하고 작업 끝내야 된다라고 해서 두세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부 방청 작업하고 언더 코팅 작업, 방음 작업 할 때는 시간적인 소요가 이렇게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차주님들께서 저희 아우터하임이 아니라 다른 업체 차를 맡겼더니 3시간 만에 하부 방청 방음 작업 언더 코팅 작업이 끝났다. 그럼 의심을 해봐야죠. 3시간 4시간 만에 끝났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하려면 최소 8시간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7시간. 그것도 저희 아우터하임 본점 같은 경우에 기술팀이 4명이 달라붙어서 작업해야 7시간이에요. 근데 한두 명이서 3시간, 4시간 만에 끝냈다? 그건 좀 많은 거죠.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은 다 빼먹었다,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부 쪽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부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하부 전체가 세라믹 오리지널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라믹 오리지널은 베이스가 세라믹입니다.
베이스가 세라믹이고 우레탄이 포함되어 있어요. 방음하고 방진 때문에. 그래서 시공을 해놓으면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결국은 하부를 신경을 안 쓰시고 작업을 운행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물론 방청도 되지만은 방음하고 방진도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방음 방진도 시공을 하고 나면은 주행하실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방음력, 방진, 공명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저희 아우터와임을 차량을 구매하면 거의 많은 차주님들께서 찾아주시는 이유예요. 저희 아우터와임이 약 지금 오픈 준비 중인 곳까지 해서 전국에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20여 곳의 지점이 있어요.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 곳까지 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점에 어느 대리점에서 시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와 똑같은 퀄리티로 시공을 받으실 수 있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점에서도 AS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우터와임을 믿고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부의 이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 미국차, 뭐 일본차, 독일차 차는 다 똑같잖아요. 차 뭐 바퀴 네 개 달려서 뭐 똑같잖아요. 잘 굴러가고 하부도 다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시공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차종에 상관없이. 얘는 미국차라고 대충하고, 얘는 일본차라고 대충하고, 얘는 국산차라고 이만큼 해놓고, 얘는 비싼차라고 이만큼 해놓고, 이거 아니잖아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차라고 이만큼 바르고 대형차라고 이만큼, 이거 아니잖아요. 모든 차의 하부는 시공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우터와임이 항상 정직한 아우터와임이라는 네임명이 있는데, 모든 작업은 그런 것 같아요. 퀄리티라는 거는 좋은 제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얼마만큼 작업자가 마인드를 가지고 시공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퀄리티이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작업 제작하고 재시공이죠. 포드의 익스플로러 시공 영상은 여기까지 저희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아니면 홈페이지, 저희 아우터와의 웹사이트죠. 홈페이지에 보시면 견적하기 뭐 여러가지 문의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남겨주셔도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한 포드 익스플로러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게요. 감사합니다.